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 올랐는데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300만 건이 안 됐다고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헤드라인들이 그렇게 나왔던데? 네,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 헤드라인도 저기 그 서 팀장이 아침에 와서 기자들한테 불러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 그 데일리 보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죠. 자, 가봅시다. 일단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왔죠. 거의 300만 건. 300만 건. 298만 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경제활동 인구 모두가 다 실업이 되겠어. 근데 이제 그 전주에 320만 건 정도였고 시장의 예상치가 한 250만에서 좀 뭐 월 일부에서는 뭐 270만 건 그 정도 뭐 예상은 그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할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 뭐 거의 한 300만 명 가까이 예상치를 상회했잖아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고용 불안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거기다가 어저께 파월 연준 정도 그 얘기를 했죠. 고용 회복이 경제 재개가 되면서 좀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뭐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뭐 V자형으로 뭐 개선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 높진 않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고 있는 상황 트럼프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중국하고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어. 나 시진핑하고 얘기하기 싫어. 중국말로 못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요. 중국말을. 이제 그러면서 나 볼 키웁니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이슈 때문에 경기 회복 지연 우려 때문에 부각이 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의 그 내용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거는 조금 심각한. 아니 근데 아무리 그 대선이 앞에 있어도 그렇지 너무 막 던지는 것 같아. 원래 그래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지지율 추이를 쭉 놓고 봤을 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막말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랐어요. 재밌죠. 거기도 이 극우 저기 그 집단들이 있어가지고 뭐 왜 그때 저기 어디입니까 미시간에 그 따발청 같은 거 들고 막 설친 애들 있잖아. 네, 그렇죠. 마스크도 안 하고. 이게 뭐냐면 그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들, 뭐 나쁘게 평가하는 것들 이걸 여론조사했을 때 뭐 트럼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40% 정도가 중국을 싫어했었는데 미국 국민들이 지금 60%대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인 것 같아도 사실 미국과 중국과 사이는 순망치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중국이 없으면 미국이 어떻게 살아? 여론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먹어야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아무튼 뭐 그러면서 1% 넘게 그 3일 연속으로 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어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돼버리면 좀 반발매세가 유입될 수밖에 없죠. 기술적으로도 깨지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래서 그 금융 섹터가 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금융 섹터 초반만 하더라도 2% 넘게 하락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고용이 나빠버리니까 그 개인들 신용대출 나간 것들 뭐 이런 것들 충당금 쌓고 이러면 돈이 없어져가지고 배당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은 지난 금융위기 때도 그런 식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그 금융 섹터들이 다들 2% 3%씩 다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매수가 유입되면서 뭐 4% 5%씩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여전히 기술주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쪽은 계속 빠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금융주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도 상승을 했다가 그냥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나스닥은 별로 안 움직였고요. 계속 하락을 했었고 그러고 있는데 장 마감을 앞두고 갑자기 확대합니다. 쭉 끌어올리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우지수가 한 1%도 안 되고 뭐 처음에 이렇게 쭉 밀리걸래 다시 좀 확대하는구나 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세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하나는
그 일단은 애플이 가상현실 VR 스타트업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부터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보도가 딱 되니까 애플이 폭등한 건 아니고요. 그냥 싹 올라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 기업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들 그다음에 관련된 VR 기업들이 쭉 끌어올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나라 그 3월 20 며칠인가 그때 2%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8% 끝났던 맞아요. 날 그날 뉴욕 주지사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오늘은 뉴욕 주지사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제재개를 좀 확대하겠다. 그러면서 그 주 안에 행정도시들이 쭉 있잖아요. 그중에 좀 더 늘렸어요. 그 경제재개 쪽을.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아침 하락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 실업.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그 각 주별로 그 전주하고 이제 평균하고 해가지고 쭉 나온 거거든요. 수치가. 근데 여기 코네티컷 수치가 26만 명이 확 증가를 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숫자 오류. 아. 숫자 오류로 인해서 그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만 9천 명, 2만 그 한 3만 명 정도가 30만 명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의혹 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만큼 한 26만 명, 20몇만 명을 좀 빼면 거의 그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시장 예상치하고 좀 부합하거든요. 부합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치고 아 이거 숫자 입력한 사람이 서 팀장처럼 살이 쪄가지고 키보드를 두 개 누른 거 아니야? 회핀 거. 아. 네. 공을 하나 더 누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옆에 걸 같이 누른. 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세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사실은 뭐 애플 거는 우호적인 건 아니지만 하는 그냥 빌미가 된 거죠. 그것도. 아 그래서 이제. 그 하락하고 있었던 IT 업종들이 다들 같이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시스코 시스템즈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좀 둔화됐고 근데 기업이 잘 나왔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CEO가 그 언택 지금 막 이런 언택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 분야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 4% 정도 뛰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줄 거냐. 지금 현재 우호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 경제 재개.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건수야 계속적으로 뭐 예상 부합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아직 근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의혹적이긴 한데. 근데 그럴 것 같고 아마 다음 주에 그 발표할 때 수정될 것 같아요. 아니 뭐 20만 건 움직여가지고 그게 뭐 되게 그 대세. 아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이게 또 이 보고서를 보면 그 전주 이 보고서 내용에 쭉 보면 이 밑에를 보시면 이게 좀 있어요. 어딨냐 나와라. 아무튼 언니인데 요거 이게 뭐냐면 그 전체 지금 현재 뭐 그 청구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늘어난 게 45만 6천 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지난주에 이게 2일자 기준.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거. 연속적으로 바꾸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증가하고는 있는데 그 증가폭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하지. 받을 사람 다 받았으니까. 그럼 그리고 이날이 이게 뭐냐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의 그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경제 재개가 시작되던 때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경제 재개가 되면 이게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파월도 그 얘기를 했죠. 근데 고용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빠르게 진행이 되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용직들이 다 잘려 나갔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리오프닝 하더라도
우리처럼 또 저기 그 저 다시 재학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이제 그 쪼그라드는 아 그때는 이제 좀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더 사실 맞은 데 또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달리 하루에 18,000명에서 2만 명 이상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뭐. 그래프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 둥그렇게 그렇죠. 됐어야 되는데.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막 계속 이렇게 됐다. 옆으로 가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하향 조정되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게 다 트럼프와 서 팀장 탓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열심히 하세요. 제가 트럼프 형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재개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 업종들의 강세, 그 다음에 뭐 그 고용의 불안하지만 여전히 고용이 조금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증시랑 유럽 증시나 이런 거 빠질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 빠졌어요. 맞아요. 오히려 외국인의 선물에 의해서 많이 그 전날은 오히려 올랐고 어저께는 덜 빠졌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건 좋은데 너무 낙관하지 말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살펴본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가가 좀 반등하긴 했지만 시장을 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반전시킬 만한 그런 뉴스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